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야생 7일차, 비야생 7일차를 즐기는 날인데요. 오늘은 일단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게 그냥 계속 줄지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또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나갔다 들어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세한 원인을 모르겠지만 또 안 줘가지고 살짝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이 친구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밀어볼까요? 일부러 안 해봤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옮기고 나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중에 여기에 카펫을 깔면 주민은 빠지지 않는데 아이템은 빠진다? 그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거 할까 고민 중이긴 하고요. 일단은 또 안 뿌려요. 빵 만들고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비워놓을게요. 지금 그냥 아예 비워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게 해놓고 오늘 여러가지 작업을 좀 많이 할건데 그 작업하는 동안 혹시나 빵이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그 주는건데 살짝살짝 안주는 날이 있는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오 뭐야, 아 18개구나 10개인 줄 알았네. 그래서 생각을 한게 좀 하나 생각을 한게 지금 저희 집 근처에 보시다시피 엄청난 수의 주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얘가 원래는 저 앞을 봐야 되는데 쟤를 봐야 되는데 자꾸 옆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얘네 주민들을. 그래가지고 혹시나 주변에 주민이 많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일단 얘네를 죽이는 겁니다. 얘네를 좀 쩡 있는 애들 말고 주변에 다 데리고 온 애들을 죽이는 게 뭔가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죽이려고요. 깜짝아, 골렘 소환된 줄 알았네. 원래 주민이 많으면 골렘 소환도 되거든요? 깜짝아, 그래서 골렘 소환된 줄 알고 라면 먹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모든 주민들을 싹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두 마리 빼고. 그러면 이제 줄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정리가 완료가 됐고요. 또 옆을 보고 있네. 이제 앞에 본다. 주는 거 아니야? 옆 보고 있어요? 앞 보고 있어요? 옆 보고 있나? 아니 시설이 저기로 고정된 이유로 안 고쳐져. 야 친구야, 앞에 좀 봐. 앞에. 그래 그렇지, 고쳐지나? 아닌데? 뭐 여기를 이러고 계속 있어요. 뭔 계속 이러고만 있어. 볼 생각이 없어. 잘은 모르겠으나 아 한 번만 그거 해볼까요? 미리 혹시나 다 떨어졌는지 확인 조금만 해볼까? 뒤로 나와볼래? 자, 일단 저 움직이는 법 이거 문으로 할 거거든요? 자, 밀을 던져볼게요. 밀 31개 던졌는데 안 먹고요. 그리고 씨앗 64개 던졌는데 안 먹어요. 그럼 확실히 인벤토리는 아직까지 풀이 맞단 얘기입니다. 인벤토리에 빈칸은 정확히 없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버그를 이용하는 거라 이 버그가 끝나버리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 내 무한빵의 계획은 살짝 애매해지긴 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역시 안 들렸네요.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비 좀 어렵네요. 비 역시 좀 어렵네요. 시작하자마자 고치려 그랬는데 고쳐지지 않은 관계로 일단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할 일은 무엇이냐. 일단 오늘 저는 저번에 말해드린 것처럼 집을 짓고 싶습니다. 집을 짓고 싶은데 제가 나무도 안 캐놨고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짓는 건 아니고 아마 다음 차에 짓기 시작할 건데 오늘은 그 짓기 위한 준비 과정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 과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 집 근처에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으려고 하는 집은 저기 있네? 아카시아 나무 말고 참나무랑 자작나무랑 뭐 가뭄비나무랑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어떻게 보면 가서 키우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뭐 셜커 상자도 엔더 상자도 없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집에서 나무를 키우고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나무 계속 키우면서 뼈가루를 하면서. 근데 그게 좀 귀찮잖아요, 뼈가루 왔다 갔다 하기가.
심고 뼈가루 다시 뿌리고 다시 심고 다시 캐고 그런 게 아, 좀 귀찮으니까 그런 귀찮음을 덜기 위해서 자동으로 나무를 심어지는 거 그런 기계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근데 캐는 거 직접 해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하죠. 자동으로 나무 심는 기능이랑 그리고 그 나무를 심으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뼈가루가 필요하고 묘목이 필요한데 묘목은 아무래도 나무를 캘 때마다 나오는데 뼈가루는 그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비위가 마이너스 비위가 뼈가루 그러니까 뼈를 구하는 게 가장 쉽다고 할 수도 있더라고요. 스포너 없이도 뼈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방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자동 시설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 자동 나무랑 뼈가루 구하는 시설. 뼈가루는 어떻게 구할 거냐, 뼈가루는 바다에서 구할 건데요. 이건 비만의 독점 기능입니다. 여러분 비가 마인크래프트 비가 원래 그 PC 버전에는 물고기를 죽이면 뼈가루조차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 보드에서 뼈가루가 나와요. 근데 비는 뼈가루가 아니라 뼈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스포너 없이도.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뼈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뼈를 구한 다음에 뼈를 구해서 자동 묘목 심기를 하고 집을 짓고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 그 거미줄이 필요해요. 거미줄을 구하려면 제가 말하는 그 실이 아니라 거미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미줄을 구하려면 보통 폐광 아니면 좀 다양한 곳에 좀 있긴 한데 제가 마침 폐광 장소를 알고 있어서 오늘 그 폐광에 가서 거미줄을 좀 구해오려고요. 그 물고기 팜에 꼭 거미줄이 필요해요. 제가 말하는 거미줄은 그겁니다. 자, 일단 폐광에는 그 거미줄이 보통 듬성듬성하게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가끔 독거미였나? 독거미. 그 독거미 스포너를 만나면 엄청나게 많이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스포너도 찾고 그렇게 할 겸 해봅시다. 제가 깜빡하고 나무래 그 횃불을 안 갖고 왔는데 횃불도 없긴 해야 돼요. 일단 거미줄은 그 검으로 캐면 무조건 실로 나오고요. 이거 가위로 캐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거미줄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저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제가 만들려고 하는 팜에는 한 8개쯤이면 충분하긴 한데 조금 넉넉하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전 나중에 쓸 것 같기도 해서. 와, 여기 폐광 되게 좋은데요? 아니, 여기 상자 여깄네? 이렇게 넓은 폐광 처음 봐. 청금석이랑 이름표 챙기고. 오케이, 횃불 대박. 횃불 구함. 여기 횃불 없었는데. 어, 수박씨다. 그쵸? 수박씨 가져가자. 오케이, 수박씨도 챙기고. 아니, 폐광이 괜찮아, 꽤 괜찮아. 이렇게 넓은 폐광 오랜만에 보는데 뭔가 협곡이랑 겹쳐진 폐광이라 그런지 몰라도 내부가 되게 잘 보여요. 이 안쪽도 협곡인데 여기가 협곡인데 그 폐광이 또 있는 것 같거든요? 헐. 와, 이거 진짜 솔직히 날 잡고 한번 크리퍼 소리가 들렸는데? 잘못 들어간가? 날 잡고 한번 여기 파밍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봐도. 아니, 뭔가 이상한 게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 PC 버전에서는 동물이 자연 스폰이 한 번 된 장소가 있으면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자연 스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는 뭔가 계속 자연 스폰이 되는 것 같아. 우리 집 근처에 있던 내가 동물 좀 많이 죽였었는데 양도 있고 여기 우리 집 근처에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쪽에 보면 라마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막 소랑 엄청 많아요. 혹시 자연 스폰이 되나요? 이건 내가 또 모르는 초보적인 상황이라 진짜 잘 모르거든요. 여기 있다 돼지랑. 여기 소도 있었는데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있어가지고 다 잡아먹었는데 혹시나 아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바다 쪽에 안 심어지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뻘짓이긴 한데요. 여기다가 놓고 일본 실도 가져왔거든요. 발판. 오케이, 많이 나오죠? 오케이, 굿. 자, 30개 물속에 설치 가능한지부터 보자. 오, 가능하네. 오케이, 굿. 와, 어쩜 높이가 딱 맞네. 와, 대박이네. 오케이, 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좀 이쁜 블럭이 없어서 그냥 흙으로 할게요. 흙을 설치해놓고 이제 여기 아래 내려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비계는 전부 다 한 번에 다 캐지기 때문에 아주아주 편하죠. 원래대로 뭐 돌로 할거나 흙으로 했으면 이렇게 제가 일일이 지웠어야 되지만 비계기 때문에 시프트 고정 걸렸나 보다. 이렇게 착 딱 없어지고 물속 안속이기 때문에 물속 안쪽은
알아서 내려올 겁니다. 아 올라올 겁니다 비계가. 그리고 밤이 돼버렸는데 뭐 밤이어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요. 이거 먹고. 아 맞아, 저번에 제가 또 알려주신 방법이 뭐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다리가 괜찮다, 사다리는 된다, 뭐 표지판을 두 개를 설치하면 된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 어차피 지금 물속 안쪽에서 작업을 좀 해야 돼가지고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흙을 어디다 설치했는지 까먹어버렸거든요. 위치를 모르겠네. 이거 그냥 여기다 할게요. 새로 해야겠다. 아니 위치를 까먹었어. 여기 표지판이랑 갖고 왔는데 자 다시 어차피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따다닥 설치를 해주고 마침 하는 김에 확인해봅시다. 자 사다리 안되는데? 사다리 숨 안 쉬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거 안되는데? 숨 안 쉬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표지판, 표지판을 두 개, 하나 두 개 안되는데요? 아 이거 이게 그니까 이게 아 죽겠다 망했다. 아 이게 옛날 버전에는 됐는데 아 레벨 날라갔네. 아 아 레벨 생각 못했다 나. 옛날 버전은 됐는데 높은 버전에 오면서 이런 거 다 막혀가지고 진짜 웬만한 거 다 막았을 거예요. 저기서 숨 쉴 수가 없을 거예요. 문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문도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아 레벨. 그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하려고 하는 물고기 농사에는 이 영혼의 모래가 필요해요. 영혼의 모래가 필요하다는 건 물이 무조건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물이 무조건 그거야겠죠? 그 흐르는 물이 없게 되어야 된다는 물이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맞추지도 않아도 되고 아주 아주 편해요. 오케이 자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이구 또 이거 창 이건 채다. 오케이 지금 보이시죠? 물고기가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기포에 의해서 물고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올라오는 물고기는 점프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살아요.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죽이는 말이 되게 애매한데? 그 죽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고기가 올라왔을 때 죽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1단계 준비는 거의 다 된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고 뒤에 더했어요. 제가 여기 뒤에를 왜 더했냐면 여기 쪽에다는 깔때기를 둬야 되거든요. 자 가운데 쪽에 맞춰서 여기 쪽에다가 깔때기를 두기 위해서 가운데 여기네요. 물을 약간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 흘러가는 거는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깔때기를 둘 거니까 지금은 상관없는데 이따가 이 깔때기 쪽에 맞춰서 제가 위에다 물을 뿌릴 거기 때문에 이거 흐르는 것도 한번 보는 게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상자를 설치해 줄 겁니다. 저는 그 템을 아무래도 팜을 만들 때 자동이 좋으니까 제가 그 귀찮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자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상자를 주면 알아서 먹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둔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다락문이거든요. 뚜껑문이라 되어있고 여기는 이름이 뚜껑문을 달아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달아주셔야 돼요. 깔때기 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앞에 흙 그러니까 상자에 맞춰 달아주시면 돼요. 아 물고기 자꾸 죽는데 아 이 죽는 거를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자 하시고 일단은 설치를 하실 때 블럭 두 개 있죠. 블럭 두 개를 비워놓고 나머지 흙으로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물량동이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다가 하나 둘 오케이 둘 어이구 물 잘못 부으면 안 돼요. 되게 귀찮아져가지고 잘못 부으면 이런 식으로 물을 전부 다 흘리고요. 그럼 지금 여기를 가는 게 보이시죠? 살짝 근데 여기서 다 완전히 못 가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됐을 땐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블럭을 한 번만 더 설치해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리 가세요. 이렇게 하면 물이 이쪽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물고기들이 무조건 이쪽 깔때기에 오게 돼요. 크, 완벽하죠? 그리고 이제 이 흙도 지어주시고요. 거미줄은 방금처럼 물고기가 나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랑 그리고 이 물고기들이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뒤로 못 돌아가게 합니다. 이 거미줄을 설치하면 내가 끼면 안 되는데 자,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함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8개 여기 아래쪽에만 설치해도 되는데 저는 많이 넉넉하게 챙긴 게 좀 위에까지 해줄까 하고 넉넉하게 챙겼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 위에 쪽에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이거 여기 위에 블럭이 있어야 되나 보네. 자, 이제 뚜껑문까지 더 지어주면 끝납니다. 후. 어쩔 수가 없는 게 아까 드라운드도 드라운드지만 보시는 그 얘네 누구야 그 돌고래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연어가 약간 좀 흐르는 물을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서 타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안녕 잘가. 들어가면 오 잘 타고 오르는데? 연어 좀 좋은데? 연어야 그럼 안 돼. 지적 간다. 들어갔다. 자, 검은색 끼죠? 끼는 순간 죽는 겁니다. 끼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파닥파닥. 그래서 이제 죽으면 뼈가 들어오는.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헤엄치다가 오는 거라 좀 잘 안 모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아쉬운 점을 달래는 방법이 또 있기도 해요. 근데 그 방법은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긴 한데 일단 뼈가 이만큼 들어왔고요. 그 방법은 일단은 울타리 문이었나? 그냥 울타리였나? 아무튼 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좀 재료 챙겨볼게요. 마인크래프트 물고기는 무리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뭉쳐다니는 게 있는데 이 습성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저는 미리 안 하고 지금 해볼게요. 방법이 뭐냐면 이 방법의 단점은 소울샌드를 하나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블럭을 하나 막아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블럭을 하나 그 반블럭을 하나 이쪽에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그 주변을 울타리 문으로 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지금 숨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천천히 할게요. 다 메꿔줄게요. 자, 이렇게 두면 이제 연어들이 여기에 우리 연어 친구가 있네 하고 올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상하다. 스폰이 안 되는 거는 처음 보는데요. 이런 경우는 자, 위에가 막혀 있으면 풀려났는데 어디로 풀려난 거지? 아래 들어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가야 돼. 안 나갔겠지? 아, 올라간 거 같은데? 저렇게 막혀 있으면 저기다가 넣어서 이제 물고기들이 저기로 어그로가 끌리는 건데 넣어져 있는 게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넣어져 있다. 오케이. 자, 대구도 넣었는데 둘 다 있다. 얘를 보고 이제 물고기 친구들이 올 거예요. 여기 우리 친구들이 있네 하고 왔는데 잡아먹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물고기들 다가오게. 근데 이게 아마 좀 제가 깊게 만들어서 뭐 중간쯤으로 만들게 저거 방금 왜 여기 드라운드 있죠? 방금 만들었던 시설을 중간쯤에 두는 게 오히려 더 물고기들이 많이 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만들고 나니까. 일단 근데 저는 사실 저거까지 안 할라 있어서. 자, 오케이. 뼈 9개 지금 천천히 쌓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들이 알아서 쌓이는 시스템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와, 비 내리고 난리 났어요. 겨우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오케이. 구하는 것도 문제 없고요. 지금 연어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게, 나 좀 보여주고 싶긴 한데, 여기서 얘네 때문에 뭔가 모인다는 느낌을 분명히 들 텐데, 물고기들이 오면.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판 만들 때 꼭 그거 준비하세요. 마그마 블럭. 자, 여기다 두면, 오케이. 이 대구한테 가려고 하죠? 이거 가려고 딱 하면 그것 때문에 저기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끼인 셈이죠. 미끼인 셈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중간에 둬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도 중간 그리고 물들 사이에서 중간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게 물들 사이에서 중간에 두는 이유는 그 물고기들이 좀 더 어그로가 잘 끌리게 하기 위해서고 저 소울샌드 사이에서 중간에 둬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저 물고기들이 도중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제 거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운데 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와, 드디어 다 만들어서 오케이. 뼈랑 이렇게 챙기고 이제 물고기랑 필요한 것까지 챙기면 되고요. 앞으로 뼈 농장은 다 만든 셈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나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짱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뭐 쉬고 그러니까 쉴 수 있을 때 모니터 공격 안 당하게 여기다 뭐 둘러놓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딱 쉬고 있으면 뼈가 알아서 쌓이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무하러 가자. 으아, 다 만들었다. 일단 좀 중요한 게 관찰자라고 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 여기 조합법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뭐더라? 실이 없다. 실이 없다. 활이 좀 더 필요한데 그 발사기가 필요해가지고. 아, 이게 들켰다. 아, 여러분 사실 제가 집을 조금 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상자를 여기다 뒀었는데요, 여기 나름 정리가 되어 있죠. 정리가 되어 있는 상자가 있는데, 원래 제가 상자 앞에 표지판을 달아두거나 뭐 액자를 두거나 그런 식으로 정리를 되게 잘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기에 좀 저렇잖아요. 그래서 상자 정리를 못한 지가 좀 됐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상자 정리 못한 지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하려면 진짜 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런 버섯집에다가 정리할 수가 없겠어. 나는 버섯집은 창고 정지는 진짜 최악이야. 붙었으면 모르겠는데 안 붙으니까 버섯집이 최악이라, 그래서 제가 집을 조금 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펜서도 만들고, 이름들이 좀 헷갈리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만들 건 전부 다 만들어 놨고요. 제가 자동 나무를 하는 법은 먼저 여기다가 자동적으로 쏴질 겁니다. 지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디스펜터면 나오고 드롭포면 설마 심어지나? 안 돼. 안 돼. 나의 완벽한 자동이 안 되는 거였나? 망했네. 망했네? 아,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어요. 관찰자도 필요 없거든요. 그 뼈가루만 자동적으로 넣어지면 되는 거라. 망했네. 자동적으로 넣어지면 되는 거라. 이거를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옛날에 자주 만들었던 자동화 회로인데 그게 여기서도 먹힐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여기 되려나? 여기는 탐지기라 돼 있네요. 와, 그 이름 진짜 다 바꿔가지고. 탐지기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고, 비에서 뭔가 안 먹힐 것 같은데. 근데 뭐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부시고 이렇게 하면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뼈가루를 넣어줘가지고 자라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뼈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뼈가루를 넣어주면 얘가 뚝뚝뚝뚝 해서 나무를 키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잠깐 동안 멈춰요. 왜냐면 나무가 앞에 막고 있어서 발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사가 안 되는 동안 이 나무를 아래쪽부터가 아니라 위쪽부터 캐줍니다. 위쪽부터 캐주고 다시 아래쪽을 캐준 후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또 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 나무인데, 이게 뭐 밀어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밀어낸 다음에 좀 나중에 캐는 방식도 있긴 한데, 저는 그 방식까지 사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혹시 뼈 쓸 때 있는 사용할 곳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실래요? 그거 딴 데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여전히 점프하고 있네. 아, 얘가 이거 점프하는 것 때문에 생각난 게 있는데, 일단 이 친구를 잠깐 좀 넘길게요, 여러분. 시끄러워. 이 친구를 잠깐 좀 넘기고, 제가 이 점프하는 것 때문에 생각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중에 그 주민이 점프를 하는 이유가 뭐 줄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점프를 하는 거라고, 좀 더 높게 해주라는 얘기가 일견 있더라고요. 이 친구 높이를 얘가 좀 더 높아야지 아이템 주기가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좀 더 이 친구 위치를 높여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생각난 게, 주고 싶지 않아 이제 빵이? 빵 주고 싶잖아. 도대체 왜 줬다 안 줬다 하는 거야? 아니 사실 줬다 안 줬다가 아니라 지금 또 안 주죠? 왜 그런 이유가 뭐야? 문도 있고. 아 그래, 문. 그래요. 이게 제가 저번에 말했었죠. 이게 이 문이 잘못된 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하려면 이렇게 위에가 막혀 있어야 돼, 문에. 자. 이게 원래 정상적인 문이란 말이야? 어때? 빵 주고 싶지 않아?
빵을 들고 나서는 안 준다니까. 아 대박 신기한 아이네. 친구야 안 주고 싶어? 주민이 남아있을 리는 없고. 이 무한빵도 망했어. 오늘 망했어. 오늘 그 물고기 혹시 안 됐으면 어떡해. 그거라도 돼서 다행이지. 오늘 망했어. 요 이거밖에 안 나왔나? 좀 시간 지나서 그런가? 얻어놓고 그러니까 얘기를 오늘 사실 그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 자동적으로 그냥 저 심기만 해가지고 자라고 캐기만 아 심지도 않으니까 캐기만 하고 캐기만 해가지고 나무를 왕창 구해가지고 오늘 집 틀까지 완성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살짝 멘붕이라 집 틀은 못 만들겠네요 여러분. 뷰티를 못 만들고 어떤 걸 만들려고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저 다음 차에 아마 틀 만들고 할 건데 다음 차에 이거 밀어둘게요 여러분. 아 지금 씨 짜증나. 아 갑자기 짜증이 났어. 잠깐만요.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다시 빼가지고 제가 부십니다. 어차피 다음 차에 부셔놓을 거라 이거 버섯들도 싹 다 부셔놓고 상자들도 정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그 분류를 살짝 해놓고 그 다음에 할 건데 제가 다음에 어떤 집을 지을 거냐면 마크에서 나무가 굉장히 많고 돌이 많죠. 제가 저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크를 하다가 아 한옥을 지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크 한옥 굉장히 이쁘게 지으시는 분들 많던데 저만의 한옥을 조금 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다음 차에는 한옥도 짓도록 하고요. 아, 이 거북이들도 풀어주고 이거 이제 좀 어느 정도 꾸며가고 있어. 이 친구들도 아마 한옥 만들면 이 친구들한테 원래 방을 하나 줄라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 한옥방에다가 근데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봐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